안녕하세요, 생물도감입니다. 저는 지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아주 물맑고 산 깊은 곳에 와 있어요. 자, 이곳에 온 이유가 여기 돌들도 굉장히 많고 하천이 굉장히 크고 멋지게 잘 발달해 있는데 여기서 족대지를 통한 또 탐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탐험 아주 매니아이신 우리 애니멀스터리 원장님. 안녕하세요. 자, 원장님과 여기 현지 분이신데 원장님 친구분이십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오늘 탐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고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? 네, 다양하게 있어요. 아마 도감님 좋아하실 거예요. 자, 일단 여기 고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그냥. 와, 이거, 이게 들려요? 혹시 그 별명이 중장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? 오, 뭐야? 아, 어이, 고기가... 얼음치네, 얼음치. 하나, 얼음치네요. 얼음치. 이것도 얼음치네? 네, 얼음치였나 보다. 아, 이 얼음치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잡으면 안 되는 고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와 되게 예쁘게 생겼죠. 요거 천연기념물이라서 여러분들 요거 채집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요렇게 생긴 거 잘 받았다가 여러분들도 혹시 잡게 되면 바로 방생을 해주세요. 요건 얼음치예요, 얼음치. 제가 와 고기가 막 밖으로 나오네. 아 근데 얼음치도 얼음치인데 이게 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, 여러분들. 근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고 있다. 이게 어떻게 되지? 아 근데 여기가 하천이 넓기도 넓지만 그 탐사할 만한 돌이 진짜 많아요. 다 돌이야. 와 이거 무조건 있겠다. 근데 보통은 이 정도면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거든요. 못 드니까. 위로 갔다 위로. 근데 이거를 그냥 막 가볍게 드시네. 좀 요령으로 드는 거예요. 될까? 에? 얘는 무거워. 이거요? 근데. 이거는 그냥 지구가 지구가 들리네. 말도 안 돼. 와 지체만한 게 막 든다. 들어가네요? 뭐 움직인다 고기들. 들어왔어? 일단 들어가. 우와 뭐야? 아니 돌고기가 이거 말도 안 돼. 잠깐만. 우와 제가 지금까지 본 돌고기의 제일 커요. 어떻게? 아니 돌고기가 어떻게 이만해? 와 여러분들 이게 돌고기입니다. 색깔도 돌 밑에 박혀 있어가지고 어둡게 되게 유지되고 있는데. 우와 진짜 크다. 자 일단 킥. 와 돌고기 다 커 다 커. 세 마리 잡았는데. 와 또 돌고기야? 아니 돌고기가 다 이만하네? 어떻게 된 거지? 아이고 가져가서 키우고 싶다. 물론 제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가져가서 키운 건 거의 없지만 와 진짜 놀랐다. 아니 돌고기 다섯 마리 잡았는데 거의 매운탕 한 2인분은 나왔는데요? 자 이분들 워낙 그 자연인 분들이라 제가 쫓아가기가 벅찹니다. 여기도 들어간 게 돌고기인가 봐. 돌고기 이건 안 되는 돌고기? 다시 봐도 놀랍다. 잠깐만. 야 니네 돌고기 맞아? 야 여기 평상시에도 돌고기들이 이만해요? 저는 작은 거 못 본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얘는... 나중에 그 토종호왕 꾸밀 때 여기 와서 잡아가야겠다. 커요. 이게 뭐예요? 그게 구슬 다슬기 거예요. 아, 자 여러분들 그 다슬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뭐 이거 구슬 다슬기라고 한다는데 뭐 염주알 다슬기 뭐 오, 다 놓칠 뻔했다. 자 일단은 요거는 살려줄게요. 아 여기 진짜 돌고기 사이즈가 와 이거 돌고기. 아 이거 어항에다가 떼거지로 놓고 한번 키우고 싶다. 이 정선에서는 네. 뚜꾸라고. 뚜꾸요? 네. 아 정선 사투리로 여러분들 돌고기가 뚜꾸래요. 우와 엄청 큰 거 나갔어요. 뭐였지? 뭐지? 엄청 컸어. 쏘가리인가? 아 위로 나가요. 여기 고기 많다. 아, 심지어 한 손으로 하셔 이 정도들은. 아이 돌고기 한번 모아봐야겠다 이거. 얘는 저거다. 뭐야? 하나 다른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. 아 돌상어.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여기 돌상어라고 여기 멸종위기 아, 1급이었는지 2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멸종위기 생물이거든요. 이것도 발견되면 무조건 살려주세요. 퉁가리. 자 이번에는 퉁가리라는 어종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되게 많죠 여기? 많아요. 네. 요거 특히 겨울에 동면하려고 여러 마리가 이제 뭉쳐있는 경우들도 보이는데 퉁가리입니다. 원래 작은 종류예요. 와 진짜 적응이 안 돼. 새코미꾸리. 야 새코미꾸리도 사이즈가 좋네. 새코미꾸리 하나 추가. 자 여기 어종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니까 또 뭐가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. 뭐야? 뭐야 꼭지예요?
엄청 크다. 와, 꺽지. 이 정도면 꺽지 치고 사이즈 꽤 좋은 편이거든요. 와, 시커멓다. 아, 그리고 이건 참마자. 참마자도 일단 킵. 아, 참, 그리고 제가 퉁가리를 여기 넣어놨었는데, 퉁가리는 빼놓도록 할게요. 왜냐면 얘네들이 그 점액질이 여기서 뿜어지면은 다른 고기들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일단 바로 평생. 네. 오, 꺽지. 꺽지. 자, 꺽지 한 마리 치자. 우와, 새꼬미클이 크기 봐. 진짜 여기는 사이즈로 우와. 특화된 동네야. 진짜 크다. 우와, 엄청 크다. 아, 이거 큼직큼직하니까 더 재밌네요. 근데 좋은 돌이 진짜 많다, 여기는. 이거 뭔가 퉁가리가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요? 아야, 또 돌고기. 돌고기 크다. 큰 건 챙겨. 들려요? 아니, 뭘 드시는지도 궁금하지만, 이거 신체 구조가 더 궁금한데요, 저는? 하지만 고기가 없었다. 오! 우와! 꺽지였어요? 엄청 크고 옆으로 튀어나왔어요. 뒤로도 나가고. 우와! 아니, 엄청 컸어요. 뭐지? 와, 진짜 경치 예술이죠, 여러분들. 우와, 위로 날아간다. 고기가 여러분들 막 날아다녀요. 에이, 설마. 설마, 설마. 와, 들려. 와. 위로, 위로. 근데 고기가 그게 다였나봐.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? 그건 괜찮아요. 와. 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다슬기가 발견됐는데요. 여러분, 다슬기 많은 분들이 휴가철이나 냇가에 놀러가서 재미삼아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요거는 절대 잡으셔서는 안 되는 다슬기입니다. 이게 다슬기도 우리나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이건 그중에 염주알 다슬기라고 멸종위 기종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다슬기예요. 그래서 다슬기라고 다 잡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혹시라도 요렇게 생긴, 좀 울퉁불퉁하죠? 짜리몽땅하고. 자, 요렇게 생긴 다슬기 보이시면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. 요거, 자, 요건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. 우와, 또 돌고기. 다 돌고기? 돌고기 먹이들이 많아서. 돌고기는 이거 맛도 없잖아요. 뭐 있어요? 뭐 들어갔다. 오, 우와, 뭐예요? 꺽지 엄청 크다. 꺽지! 우와! 엄청 커. 진짜 크다, 우와. 우와, 보세요. 우와, 이거 우럭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2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. 야, 이거 구멍치기로 잡았어야 되는데. 이거 묵납자루다. 자, 여러분들, 요것도 이제 납자루 종류 중에 납자루라고 뭐 다 잡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, 묵납자루라고 해서 이것도 보호종입니다. 자, 이름처럼 은은한 이렇게 묵색처럼, 자, 이런 빛을, 이런 빛깔을 띄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꼭지가 이 통 안에 들어오니까 예, 보호색을 또 바꿨거든요.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무늬가 꼭 저거 같지 않아요? 그 다금발이나 인성어 이런 애들 같은 느낌. 보호색 같은 거. 뭐예요? 갈견이. 아, 갈견이, 창갈견이. 아, 창갈견이. 아, 이게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안 보였지? 이거는 바로 방생할게요. 응? 뭐야? 오! 대농갱인가? 눈동자갱인지 대농갱인지. 대농갱이 같아요. 네, 대농갱이. 야, 대농갱이가 또 두 마리 같이 있었네. 붕어! 붕어? 와, 여기서 붕어 보기 어려운데. 그냥 얻어 올렸어요. 와, 여기선 또 붕어가 귀한. 잉어인데요? 자, 잉어. 방생. 됐어. 뭐 들어왔다. 다동갱인가? 아니, 저 좁은 공간으로 들어간 게 이 정도야. 자, 이번에는 또 새로운 어종 나왔어요. 삼중고기라고. 아,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죠. 어휴, 가다. 맛은 없고 그냥 아름다운 물고기예요. 근데 이게 감각. 오오오. 들어. 뭐야. 큰 거 맞냐? 와, 꼭지 들어갔죠? 꼭지 들어갔. 야, 돌고기 사이즈 진짜 미쳤다. 아, 돌고기들 놀랍다, 진짜. 자, 여러분들, 요거는 물두꺼비라고 해서 그냥 일반 두꺼비랑은 또 다른 종입니다. 자, 요것도 요즘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생물인데, 자, 물두꺼비도 나와줬어요. 요거 바로 살려줄게요. 에고, 진짜 작다. 수컷인가? 납자루만 해. 가라.
뭐가 있어요? 어? 퉁가리가 왜 여기 나와 있지? 뭐야? 엄청 팔팔한데? 얘가 왜 나와? 너 여기 왜 나와 있어? 얘요? 응, 여기 물 없는데 나와 있어? 가, 군대로. 아니 지금 여기 물가에 고기들이 갑자기 나와 있어요. 저 퉁가리도 한 마리 또 봤거든요. 여기 있다. 와, 오 사이즈 괜찮은데요 이거? 자, 퉁가리. 어,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. 자 오늘 족대로 잡은 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와 그래도 마리수가 제법 돼요. 생각보다는 조금 잡힌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이 큰 통이 거의 꽉 찼습니다. 지금 일단 보시면 이 꺽지도 와 보통 사이즈들이 아니에요. 꺽지가 야 이게 한강 수계 꺽지들은 이렇게 표면에 은하수 무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다른 수계에 있는 거는 이런 무늬가 없어요. 꺽지들이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. 보통은 한 요 정도 사이즈 전으로 많이 보이거든요. 근데 와 이 정도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. 더욱 놀라웠던 거 이 돌고기들. 돌고기들이 보통 상어하다가 이 정도 잡히면은 그게 제일 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이만해요 여기는. 어 어떻게 이게 돌고기지? 와 돌고기. 그리고 새코미꾸리도 뭐 사이즈들이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대농갱이들도 있었고 뭐 종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. 원래 여기 종이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매운탕 드신다고 하시니까 매운탕 거리 챙기고 나머지 돌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원장님 생태관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자 어쨌든 오늘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. 근데 사이즈들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여기는 조만간 한번 다시 와서 또 겨울철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대요. 그래서 겨울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